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뭐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이 책의 저자분도 굉장히 그 학문적인 깊이도 있으시고 굉장히 뭔가 현직에서도 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뭐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VIP 투자 자문 최준철 대표의 조언. 두 번째, 최준철이 말하는 개인 투자자의 최고 투자처. 세 번째, 삼성 자산 운용 민수화가 권하는 좋은 기업.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56쪽입니다. VIP 투자 자문 최준철 대표의 조언. 최준철은 이렇게 설명한다. 저금리 상황은 사실 경기가 나쁠 때 발생합니다. 정책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차츰 회복되면서 증시 주변에도 자금이 풍부해지며 주가가 올라가지만 핵심 성장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시대에도 팽, FAA, NG와 같은 핵심 성장 기업에만 자금이 쏠린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돼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경제나 기업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때 투자자들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보다 가치주로 관심이 이동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스펀의 FRB가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도 가치주들의 상승은 두드러졌고, 한국에서도 SK, 대성산업, KTNG와 같은 가치주들의 등급 재상정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다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때는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자이든 타이든, 배당, 자사주 소각, 합리적 자본 배치 등 선진적인 주주 정책을 실행하는 기업의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그는 기대한다. 이 최준철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든 회사가 VIP 투자 자문입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계에서는 굉장히 젊은 분이고, 이분은 이제 서울대 투자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서 이제 김민국 대표와 최준철 대표가 이제 VIP 투자 자문의 공동 대표인데, 그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은, 이제 최준철 대표도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 김민국 대표도 굉장히 그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뭐 동아리인가 투자 뭐 게시판 이런 데다가 뭐 자신의 뭐 투자 이야기도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걸 이제 김민구 대표가 쓴 글이었는데, 최준철 대표가 그 글을 본 거죠. 근데 너무나 이게 인사이트도 있고, 그 글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서울대 출신에다가 또 동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막 투자 이해가면서 굉장히 친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뭐 투자 동아리도 만들고, 뭐 투자 잡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실제로 유치도 받고, 뭐 이러면서, 자금 유치도 받고 이러면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VIP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큰뭐 굉장히 큰 크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알짜 크기도 크고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이제 그 노르웨이 그 펀드의 그 자산을 운용을 이제 위탁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서
돈을 맡긴 회사가 바로 이 VIP 투자자입니다.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고요. 이분도 이제 가치 투자를 굉장히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된 기업들을 굉장히 찾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센스 있게 말도 잘하시고 강연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분의 강연 몇 번 들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실 만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핵심 성장 기업에 굉장히 지금까지 돈이 많이 쏠렸다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예상되는 뭐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성장성이 앞으로 가파를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자금이 모두 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 많이 돈을 어떻게 보면 쏠린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최준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뭔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관심을 돌릴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뭔가 가치주를 이제 들여다보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강의 들으면 항상 이제 가치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린스펀이 금리를 막 올리던 시기에도 그때 어떤 주식들이 어떤 종목들이 가격이 올랐나를 살펴보면은 뭔가 가치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또 한국에서도 SK라든지 뭐 대성산업, KTNG 같은 이런 가치주들의 등급이 재산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배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종목들 그리고 뭐 배당주들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같은 이런 주주에 대한 뭔가 배려? 뭔가 주주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잘 눈여겨봐서 이 기업들의 가치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면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259쪽입니다. 최준철이 말하는 개인 투자자의 최고 투자처.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읽고 기업을 탐방해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당 수익률은 숫자 하나로 저평가 여부, 현금 흐름의 상태, 주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효율적인 지표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투자한다면 수익성도 좋고 주주도 중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안전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도 기다림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을 벌충해 주므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배당 수익률에 기반을 둔 투자는 오랜 기간 가장 검증된 투자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제 최준철 대표가 이제 추천하는 몇 년 전부터 추천했던 건데 배당주 투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배당주 뭐가 좋냐 대체? 배당주라는 거는 배당을 많이 하는 이제 기업에 투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배당주 금리와 비교해서 고배당주를 선별해서 그 기업들 중에서 잘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현금 흐름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금 흐름이 나쁘다면은 배당할 수가 없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을 많이 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기업은 주주들에 대한 배려,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은 주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을 많이 한다는 그 기업 자체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투자할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기업은 다른 거를 잘 살펴보지 않아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뭐 당장에 뭐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 수익만으로도 뭔가 투자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준철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당주 투자는 정말 개인들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개인들이 정말 그냥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완전 동의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막 적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쫓잖아요. 금리가 좀 높다는 이유로 그런 걸 많이 가입하시는데 배당주가 진짜 괜찮아요. 제가 이제 너와 나의 투자 공부라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거기 영상 올라와 있긴 해요. 고배당주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영상 찍을 때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 18%를 배당해요. 1년에 18% 10%짜리도 많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물론 10%를 확정해서 배당해준다 이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3년 동안 10%씩 배당했다면 올해도 웬만하면 10%는 배당할 거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뭔가 기대를 해가면서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설령 10%에서 올해 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절반으로 깎인다고도 5%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웬만한 예금 금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문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급해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년에 막 그 한꺼번에 뭐 50% 100%를 기대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고작 뭐 10% 먹으려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줄 알아?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내가 사면 당장 2배, 3배, 10배 먹어야 돼. 이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투자를 뭔가 오랫동안 하지도 못하고 뭔가 또 급등주, 막 찌라시, 막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아, 내 주식 언제 오르지? 내 주식 언제 2배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요동치는 주가 이것만 막 살펴보시고 이런 것만 계속 눈여겨보시고 또 이런 거에 투자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우리 예금 금리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은 굉장히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책도 읽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요. 네, 페이지 268쪽 삼성자산운용 민수아가 권하는 좋은 기업. 이제 이건 삼성자산운용의 액티브 쪽을 담당하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세요. 이 민수아 씨는 여성분이시고 제가 이분의 강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 이 민수아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 1.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기업이다. 여기서 독점적 경쟁력이란 사전적 의미의 독점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를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좋은 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좋은 기업이 꼭 좋은 주식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좋은 기업은 2.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볼 때 그녀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을 잘 벌어서 번 돈으로 적절한 데다 재투자하거나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배당을 많이 하여 ROE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골라 투자한다. 이러한 투자 원칙은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이든 비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다. 이제 민수아 매니저님의 뭔가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을 이제
찾으려면은 다른 분들, 제도권에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독점적 경쟁력. 독점적 경쟁력이란 뭐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혹은 이 회사가 다 이제 그 시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돈을 많이 벌겠죠. 왜냐면 자기 기업에서 돈을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독점력을 그때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일단 뭐 주가가 저평가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주에게 환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 되고, 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도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이 민수와 매니저님의 좀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장 산업에 있든 뭐 비성장 산업에 있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살펴본 뭐 세준철, VIP 투자자문의 세준철님은 대표이사는 뭐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면은, 물론 이분도, 민수아 매니저님도 물론 이제 가치를 안 본다는 건 아니겠죠. 중요도의 차이인데, 가치가 좀 높더라도 확고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노공업.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를 관련 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뭔가 소수의 뭔가 테스트 이런 걸 다 하는 회사인데, 이 민수아 씨가 이때 이거를 막 고민을 해요. 리노공업을 정말 좋은 비즈니스 갖고 있고, 정말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아 너무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다른 기업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민수아님은 어떻게 하셨죠?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이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고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갖고 오진 않았는데 책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 철학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하나가 옳다라는 건 없어요. 뭐 돈을 버는 기준이라면, 돈을 버는 철학이라면은 그 철학의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좋은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 읽으면서 뭔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만의 투자 기준, 투자 철학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도 좋고, 뭐 최준철 대표님의 투자 철학 좋고, 뭐 민수아님의 투자 철학 좋은 건데, 뭐 사실 어느 게 뭐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투자법이 뭐 가장 좋은 투자법이겠죠. 근데 그 투자법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투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법을, 우리만의 투자법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탁월한,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들로부터 주식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